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오늘 무료 방송 준비하는데 내일이 오전 무료 방송이 있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흘러가네요. 종목 봐야지, 그죠? 유료원들 저녁 방송하는데 또 도움 줄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이런 것도 봐야지. 이렇게 시간이 뭐 정신없이 흘러가네요. 그죠? 뭐 시장은 오늘, 그죠? 어제 너무 쇼크를 줬다가 오늘 어떻게 됐나요? 다시 어제 좀 올라갔다가 좀 반등해서 반등한 것만큼 떨어졌지요. 그죠? 반등한 것만큼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또 많이 어제 올라갔다가 그걸 다또 전저점까지는 깨질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 집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어떻게 됐나?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이 3월 27일이니까 외인들은 코스닥 코스피 공이 매도를 했고 개인이 양쪽에 샀고 기관이 코스피를 샀는데 뭐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한번 보면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 코스피 공이 팔았네요.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아직 깔려 있다는 거죠. 그죠? 불안한 마음이 깔렸고, 기관은 아침에 팔다가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 왔다가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미 이제 그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발언,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어닝 쇼크가 계속돼서 예지가 됐는데도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줬는데요. 하이닉스를 이번에 그 어디 용인에다가 12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긍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우리는 뭐 처음부터 실적이 두 개가 부진하고 그래서 이쪽을 많이 보라고 그랬죠. 해외 연재에서 뭘 보냐면 역시 반도체 지수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근데 실적은 최악이죠. 아마 삼성전자는 1분기는 좀 어렵고 2분기는 갤럭시 S10하고 5월 달에 나가는 폴더블 폰의 어떤 만약에 수요가 창출이 된다 그러면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서 이 사람들이 매수 가는 건지 종목 잠정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별 매매를 보면 기관 외국인 공이 오늘 코스닥을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성전자도 볼까요? 삼성전자도 보니까 기관이 샀고 외인은 오늘 매도를 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가 이게 이 저기 뭐죠? 고가 50대 1의 액면 분할할 때처럼의 그죠? 꽃놀이패를 할수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죠. 그죠? 자기네들은 고가기 때문에 얼마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젠 주식이 워낙 많으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맛있는 시세는 얻기가 없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환율이 상승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환율이 꾸준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환율이 오늘도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환율 추세가 지금 떨어졌다 올라가고 있죠. 이건 상당히 코스피지에서 지수에서는 약체적이 악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R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봤었죠. 지금 이게 추세가 이렇게 떨어져야 주가가 더 올라가 주는데 추세가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당연히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R의 공포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은 그 러시아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면죄부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게 돌아가는 종목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휠라 코리아라든지 그죠? 신세계 인터라든지 그죠?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보여드렸듯이 스마트폰 수혜가 가장 높은 것이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뭐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아니라 5G가 이제 4월 5일날 개통한다 그러면서 LG 플러스가 슬슬 반등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반등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이제 여기서 처음에 매수했는데요. 또 여기서 샀으니까 지금 여기서 산 사람은 손실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산 사람들이 손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죠. 기관이 꾸준히 사면서 지수가 올라왔고 여기에 걸쳐서 이제 장비주들이 RFHIC라든지 그죠? 또 반등을 시켰고요. 그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못 봤는데요. OE 솔루션 한번 볼까요? 오늘은 조정 받았네요.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이런 다른 것들은 다 조정 받았는데 오히려 대장은 거기에 아울러 이제 미세먼지가 다른 건 조정 받았고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것은 웰크론. 예, 뭘 만든 회사들이죠? 예, 미세먼지 그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이 오늘은 오공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을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텍이라든지 이건 대형 청정기 만드는 회사들, 오텍, 그다음에 케이시코트렐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늘은 뭐니 미세먼지 대책은 뭐 지금 당장 끝나는 건 아니고요.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많이 가장 떨어진 것이 수소차하고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게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보험료를 올랐기 때문에 은행주는 사지 말라 그래도 제가 화재주는 좋다 그래서 보험주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봤는데요. 삼성화재, 그죠? 예, 삼성화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DB손해보험 못 올라갔네. 그 다음에 현대해상. 생명보험은 제가 사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삼성생명, 예. 삼성생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은행주도 마찬가지 어렵고요. 삼성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이라든지 동양생명 생명주들은 생명보험들은 어렵지만 화재주는 오히려 높게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느 부분보다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는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옷장사 중에서도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죠? 또 모르겠어요. FNF는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FNF 예, 역시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던 것이 한세실업. 역시 오늘도 신고가를 냈네요. 자 이렇게 옷장사가 지금은 조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뭐죠? 옷장사라 그러면 좀 너무 웃기죠. 섬유회사들이 섬유하고 이런 것들이 잘 오늘도 자 그러면 얘 말고도 그럼 누가 있나요? 영원무역도 있는데 얘도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영원무역 그 다음에 또 LF 이런 것들은 아직은 바닥에서 못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옷장사가 지금 한세실업, 코엘 패션, 그 다음에 또 뭐죠? FNF 이 정도 뭐 제가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안 사줬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예. 다 이건 대북 수혜주, 뭐 개성공단의 수혜주, 뭐 신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계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전혀 그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가 했는데 어쨌든 뭐 저희 위료원들은 하나도 들고 있질 않습니다. 대북수혜로 뭐 신한 뭐 인디에프 예. 그 다음에 또 뭐죠? 성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예, 옷장사가 대체적으로 옷장사는 제가 이제 코엘 패션, 그다음에 한세시럽, FNF,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갔는데요. 나머지는 뭐 이런 저기 개성공단의 옷장사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뭐 테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는 그죠. 테마에 대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당연히 오늘도 보면 이게 테마가 지난번에 조광아일이 떨어졌다가 그죠. 지난번에 뭐 이거 뭐 하노이 회담 떨어졌을 때 지금 뭐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죠. 전고점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팔았나요? 지금 우리 리언들이 지난번에 여기서 70%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80, 90%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뿐만 아니라 뭐 제가 여기 이 서호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북 수혜주 관계없이 들고 가라고 해서 지난번에 떨어졌었는데요. 뭐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다만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저점을 내려가지도 않고 있고요. 기업은 또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또 화장품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죠? 대북,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중국 수혜주들이, 뭐죠? 화장품에 이어서 이제 유통주들, 특히 이제 면세점 관련 종목이 하나 투어라든지요. 오늘은 못 올라갔는데 호텔, 예, 신라,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신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강한 종목입니다. 그죠? 신세계도 오늘 신고가를 했네요. 자, 거기다가 이제 아울러 제가 이제 그 옷장사 중에서는 또 신세계가 있었군요. 화장품과 신세계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참 대단하죠? 예, 300%가 훨씬 넘게. 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 무료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 주면서 강구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지금 330%가 넘게 지금 보유하도록 계속 강요하면서 들고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지금은 낫다 안 나쁘다 떠나서 지금은 이제 5G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스마트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트론이 계속해서 실적에서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는 반도체가 나간다 그러면 장비주를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우리 이런 장비주 그냥 OLED 쪽이 아무래도 중국 수혜가 더 나올 것 같아서 지난번에 화웨이가 뭐 화이 뭐죠 메이트X 그거가 출고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 실제는 뭐 수율이 70%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OLED 그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해서 그거를 만들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됐고 더큰다나 지금 지난 뭐죠 콩그레스인가요 지난번에 스페인에 가가지고 그 엄청나게 호평과 그 상을 다 휩쓸었지만. 결국 뭐죠? 예, 수율이 따라주냐 자기네 OLED 갖고 기술이 안 돼서 결국 어쩌 보면 삼성전자에다가 손을 내밀어야 될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수율 자기네는 큰 소리 친구 70%를 어쩌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15%나 해서 20%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불량률이 너무 커가지고요 만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 나온다는 얘기도 없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일단 뭐죠? 5월 초에 이제 그 폴더블 폰이 나오고요. 4월 이제 초에는 갤럭시 S10이 국내에 이제 출시된다고 그러니까 5G에 맞춰서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G도 이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이제 5G가 됐지만 장비주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앞으로 5년간 20조를 투자해야 된다는데 그럼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장비주는 수혜가 더 날 것으로 봐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다면 아직은 중장기로 보유하는 것이 수익을 더 가져가는데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섣불리 너무 성급히 팔게 되면 오늘은 이제 또 하나가 뉴스가 이제 한 뉴스가 나온 것은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인가요? 아마 물러나는 것 같아요. 사내 이사로다가 이제 하지 못하고, 예. 대한항공이 그래서 오늘 급등 나갔었죠. 급등 나갔다가 지금 밀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봄이 오니까, 그죠?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아무래도 여행객이 늘어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무료방송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항공주에 대한 그 수요 창출에서 수익이 늘어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가 여객 운송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화물 운송. 세 번째가 바로 유가입니다. 이거를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다면, 아하, 여객을 많이 날리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게 나빠도 유가 상승에서도 얘가 가장 뭐죠? 유가 상승이 가장 싼 기름을 쓰기 때문에 항공기는. 그래서 여객을 많이 실로 날린다 그러면 어쨌든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특히 지난번에 한중 뭐죠? 항공 협정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141 항공기가 가는 게 아니라 241 24로다가 회사가 두 개로다가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죠? 이제는 여객 수송이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혜가 더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라는 것이면 아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큰 수혜가 날지 주도주로 가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다만 여객이 많이 날라서 봄 되면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아마 수혜를 잡아서 수익을 충분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에 여기서 사서 아직까지 팔지 않고 추가 매수해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수익은 깔고 있는데요. 더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 전략. 거기에 아울러 어느 여객사를 사야 되냐. 지난번에 이제 많이 질문했던 것이 진에어라든지, 그죠? 얘는 많이 추세가 이제 살아나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티웨이, 네, 항공이라든지요. 그죠?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항공. 이렇게 이제 항공기가 많은데요. 저희들은 산 것이 제주항공하고 대한항공만 매수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항공은 뭐 추천조차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금난이 금호그룹이 자금난이 시달릴 거니까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폭락을 했죠. 아시아나항공. 이거요. 항공이 폭락을 해서 많이 손실을 많이 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는 자금난이 시달릴 것 같아서 아시아나항공을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혼났죠. 감사의견 거절까지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주가가 그래서 폭락하면서 개인들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끊임없는 투자에서 여러분이 검색하고 그 다음에 다트에 가서 끊임없이 기업을 분석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좋다 안 좋다 좋다. 전체적인 업황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를 오늘 살펴봤고요. 역시 뭐 그죠. 무슨 오늘 삼양식품도 역시 쟤는 뭐 끊임없이 삼양식품을 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잘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추가 매수 가는데요. 이걸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요. 자꾸만 잘라가지고 큰 수익을 못 냅니다.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사야 갈 때 더 큰 수익이 나는 거죠. 떨어질 때 사면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을 찾고자 자꾸만 더 사면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가 저점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전문가도 없다. 따라서 추세를 전환하고 나갈 때 매수해야 수익이 커진다. 이것만 여러분이 해도 달라지는 거죠. 우량한 기업인지가 중요한 거고 그 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가서 주도주로 갔던 종목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서 이제 문제됐던 것이 셀트리온입니다.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여기서 사갖고 왔습니다. 이걸 이 꼭대기에서 왜 샀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뭐
더갈것같아서샀다고그래서제가위험하니까매도하시죠그이유는뭡니까얘가막실적이부진할가능성이상당히높아졌습니다그죠또이게이제가치에 비해서어느냐기업의가치에비해서얼마16배가나갔기때문에이기업의가치에비해서이제제가꼭말씀드린것들이수익가치자산가치그다음에성장가치로봤을때가치가16배나상승했기때문에그기업가치에비해서너무고평가다그렇다면매도해야된다그랬더니정말이게아닌게아니라상당히60일따고내려가면서오늘신저가를깨버렸습니다당분간어렵겠죠당분간어렵습니다그래서이것은아마당분간어려울것으로보여서셀트리온3인방중에하나가또셀트리온헬스케어가지난번에감사의견거절나왔나요네헬스케어가네그랬다가또얘도폭락같이폭락을하고있죠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또제약까지도내려갔나요예전체가지금하락추세로계속내려가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제가매도하라고그랬던자리가이거는매도해야됩니다지금당분간어렵습니다그랬더니정말이렇게떨어지고있습니다정말어렵습니다신저가를깨버렸죠손실이아마여기서산사람들은안잘랐으면최소한도여기서는잘라줬어야되는데안잘랐으면상당히어려움을겪을수있다라는걸여러분이아시고요차트기법이뭔지어떻게매수해야되는지그래서정배열만먹으라고제가끊임없이얘기했잖아요정배열역배열로내려가면잘라야되잖아요정배열만먹어도여러분큰수익입니다역배열내려간다고나는빨리본전찾기위해서매수하는건좋지않습니다무슨쌍바닥잡았느니어쩌니쌍바닥잡았으니까추가로올라가지않을까이런생각을버리는거예요그랬더니역배열내려가는데다가또하나기업의실적이계속부진하고있으니까신저가를깨고내려가는겁니다실적은볼필요없다천만의말씀입니다그래서한꺼번에차트와실적을동시에보면이것이보이기시작하는겁니다자그렇다면더들고갈지안들고갈지를고민해보고아이제실적도부진해가고차트도역시정배열에서역배열로내려가니까매도를했다면여러분의손실은안날겠죠이것이뭐얘만그런게아니에요대부분의종목들이많이그렇습니다그럼 100% 입니까저는그럼 100% 입니까저는절대로 100% 는없다주식시장에 100% 의법칙은없습니다다만확률적으로유리하다그확률적으로유리카지노게임도똑같습니다카지노게임이뭘벌리는거죠51:49입니다장기적으로누가이기나요이게이기는거잖아요그러니까카지노의주인은무조건돈을버는겁니다고객은요무조건잃게돼있습니다장기적으로단기적으로어떻게운을딸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무조건지게돼있는겁니다이게카지노의원리입니다마찬가지주식도똑같습니다그죠확률적으로 100% 의법칙이있습니까없습니다그럼어떻게확률적으로실적과차트를동시에보면서실적이부진해갈때는내가역배열로내려갈때는과감히잘라서확률적으로이기는확률로가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가치평가는해보지않고차트만으로무조건사서장기보유하면이긴다그건아닌거죠장기보유라는것은시간의장기보유가아니라가치의장기보유입니다그치가치가기업의가치가커지면서실적이좋아지고돈을벌면서가치가커질때그가치가고평가됐으면그것은시간과관계없이도매도해야되는겁니다다시말해서조광피혁을한번보겠습니다어느분이저한테질문왔습니다이게이렇게올라간거자기는매수를여기서했다는겁니다그런데이게떨어졌죠여기서떨어졌는데왜여기서안파셨습니까그랬더니대번에한다는말은뭐죠장기투자자입니다장기투자자요이기업의가치가얼마나올라간지는고민해보셨습니까이게무려12배가날라갔는데가치대비그렇다면이건고민을해야되니여기서산게중요한거고여기서산게중요한게아닙니다사기는매수가가어디있는지가중요한게아니라이가치가얼마나고평가됐느냐그래서매도해야된다는거예요장기투자라는이유때문에여기왔으면수익이아니라손실이눈덩이처럼커져버렸죠아까셀트리온하고똑같은원리입니다셀트리온이뭐죠
여기 가치가 예 자기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비해서 자그마치 16배가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수한다는 것은 우를 범하는 거죠. 또 차트 역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돌아서고 있으면 여러분은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평가해 보면서 팔아야 내가 그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아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매수가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다?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랍니까? 시간의 가치 투자입니까? 가치의 가치 투자입니까? 시간의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꾸준히 평가를 하면서 실적도 보고 그 다음에 가치가 고평가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해보고 차트를 보면서 매도할지 들고 갈지를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가만 생각하니까 올라가면 더 갈 거라 생각해서 못 팔고 실제로 많이 그랬던 것이 신라젠이고요. 네이처셀입니다. 물론 이거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는 거의 임상이라든지 임상 1상, 2상, 3상으로 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이걸 내재적 가치로만 평가한다면 물론 평가 방법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임상도 있고 기술 수치도 있고 그래서 고평가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도하라고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데 이제 더 갈 거라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더 갈지는 저도 뭐 장담하지 어렵죠. 또다시 바이오 종목이 갈 때 업황 사이클이 갈 때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직은 힘들어 보인다. 마찬가지 신라젠도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유리원에 들고 있길래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죠.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그죠. 이게 바로 여기서 갔을 때 이걸 잘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이라는 자체가 이미 차트 기법을 해서는 상은 좋지 않죠. 가는 각도로 갔다 갑자기 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누구하고 똑같냐 하면 내추럴 엔도텍하고 똑같습니다. 가다가 왜 상한가가 갑자기 나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추럴 엔더텍이 얘가 꾸준히 상승하다 갑자기 상이 나오는 것은 고점을 알려주는 그죠? 징후가 높죠. 그러다가 어떻게 폭락을 해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예,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고점을 어떻게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면서 차트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퓨전으로 융합해서 보는 전략 그게 누구죠? 역시 윌리엄 오닐이 방법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의 수익을 늘려가는 지름길이고요. 또 정배열이 갈 때는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실제로 휠라코리아에서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우리 유리원도를 자르라고 그랬을까요? 굉장하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걸 보면서 절대로 자르지 마라. 어디요? 피터 린치가 멋진 말을 했죠. 꽃이 피기 전에 잘라서 그래서 꽃을 잘라서 어디로? 가서 교체 매매라면 잡초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꽃을 꺾지 말라. 아,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예, 워런 버핏조차도 한번 내가 대신 그 말을 써도 좋냐?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빌렸었다고 그래요. 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가는 종목은 함부로 자르지 않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일 무료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예, X1에서 무료 방송을 하니까요. 오전 방송을 합니다. 종일 방송이 너무 힘들어서 오전 방송만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참여하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을 신청해 주면 본인한테 이게 끊임없이 날아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구독이 되는 거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역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